남미, 우루과이. 우루과이가 해안가 근처입니다. 우영이 형이랑 함께 나가볼 예정입니다. 우루과이 스타벅스에 갈 예정입니다. 살바람, 살바람. 여기는 제가 말할게요. 진짜 겨울이에요, 진짜 지금. 초겨울 딱. 일단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시키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뭐야? 어? 아, 렛츠 고. 근데 우루과이가 굉장히 거리가 이뻐요.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기회가 된다면 나이키 팩토리라는 곳으로 가볼 건데.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뭐야? 뭐하고 있어? 깜짝아. 뭐야?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왜 있어? 누구세요? 어디 있냐고. 금혜경 형을 만났습니다. 우연, 진짜 이거 백. 저기서 갑자기 어떤 남자 투벅투벅 걸어오는 옷도 나시고 파란색. 우영 아닌가? 이거 보시면은 우루과이 길거리에. 잠시만요, 이런 것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없어, 써봐야죠. 잠깐만, 얼굴에 써. 자. 이런 것도 기가 막히네. 네, 이런 게. 이런 게 길거리 와서는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오. 잘 어울려, 근데. 나와요. 역시 이런 거는 진짜 찰떡이다, 찰떡. 오. 그라시아스. 근데 얼마일까? 이거 서울시도 한 번. 나이키 팩토리입니다. 오늘 희준이가 저한테 하나를 선물해 주지 않을까?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선 촬영이 불가능한다 해가지고 카메라 여기까지 박아가지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바이바이. 죄송해요. 이따 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따뜻하게 먹고 싶어요. 라면? 너무 추워. 추워? 하나 좋은 소식이. 뭐야? 지금 호텔 주변에 짬뽕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짬뽕집이. 그래서 제가 짬뽕을 먹으러 가볼 겁니다. 왜냐면 지금 날씨가 또 쌀쌀해요. 쌀쌀하고 이런 날씨 짬뽕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흥분을 많이 흥분했어요 했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짬뽕 때문에. Let's go. 예,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신기한 뭐냐면은 뭐 시켰더라? 짬뽕 하나, 짬뽕 중에 라면 하나, 라면 하나, 탕수육 하나, 그다음에 볶음밥, 볶음밥 하나 이렇게 시켰고요. 몇 시간 뒤에 또 저녁 네. 다 같이 먹는 좀 맞아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단체 스케줄이에요. 단체, 단체.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희준이랑 저랑 약간 그렇죠. 약간 맛보기로 약간 하고 이따가 애들 전체적으로 고기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쇼핑하는 중에 갑자기 저희 매니저 형님이 딱 보여줘. 짬뽕집이라고. 그때 막 제 혈관에 있는 아드레날린이 딱 쏟더라고. 예, 지금 가야에서 음식이 나왔고요. 비주얼이 이거 향수도 비주얼이 아니 짜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엄청 먹어보겠습니다. 네. 진정해, 진정.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한국 맛이야 그냥 진짜. 나 이거 자랑해야겠다 애들한테. 와, 대박이다. 형님, 맛있어요. 생각도요. 야, 이것도 맛있다. 먹어도 돼? 우이만 피해서 먹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그 짜장 맛이 나요? 한국. 아니 약간 나는 진짜 완전 그런 집짜장 맛 날 줄 알았는데. 그 짜장 느낌 있어. 있어. 맞지? 여러분, 이게 남미 우루과이 짬뽕 비주얼입니다. 이야, 먹어보겠습니다. 김치가 좀 대박인데? 맛있다, 근데? 그래도. 오, 대박이다. 이거 안 봐도 맛 알겠다. 여러분, 진짜 이거 저희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저희 매니저 형이 독특한 거거든요? 박수 한번 치고 왔습니다. 진짜. 진짜, 와. 와, 진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네요. 진짜. 와, 진심으로. 아, 진짜. 오늘 그냥 뭐 탕수육에 짬뽕. 쇼핑도 하고 뭐 재밌었어요.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 보면은 딱 벌써 우리 세바니언과의 또 뺨비루끼 바라고 딱 나오는 빵이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세요? 이상한 사람 있어요? 그러다 주세요. 네, 봤어. 아리가 너무 있어. 아, 그죠? 아니야. 제가 안 괜찮아. 나도 제가 안 괜찮아. 아, 누구야? 아, 형이 안 싫어요, 저는 말이.
말이 안 들어? 어? 흉만 안 들어? 흉만 안 들어? 빨리. 그래도 완벽한 경기였다. 빨리 나 지금 취했어. 나이프 크로키 오? 없다 아 있어 필름 오 필름 음식 음식 식사 하 사자 아이고 어서 일로 앉아 장모님 인도네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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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 신사 여러분들 오케이 기차 차 차단 아니면 잠깐 5분 동안 허공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어. 허공에서 이제 그 떨어지면 지는 거야. 다 같이. 시작. 두 명. 하나 더 한 번. 진짜 맞지? 진짜 흥정생 안 사줘. 선생님들 후디에 먼저 포함한 거 아니야, 다같이 하자. 다같이 웃을게. 아, 그냥 왜 이렇게 감사 매수 같은 거 같아요, 지금. 준비 알겠지? 아니, 시작 안 했지? 아니, 시작 안 했지? 그렇다고 너 말을 안 해도 안 돼. 야, 우승자를 한번 가려보죠. 일단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러 바닷가를 한번 쓱 보러 갈 건데 생각보다 춥네요. 밤거리가 위험하니 희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오면은 바로 향해 가요. 바다 향해 가고 있는데 다 닫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무역하는 그런 항인 것 같아요. 항. I'm sorry baby We got your days away. I'm sorry. We got your days. I'm going crazy.
길을 잃었다 따라딴 따라딴. 네, 지도를 안 보고 가다가 지도를 보고 다시 열심히 걷고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순간이겠지만 한 20분 걸은 것 같은데 바다를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어, 지금 바다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어? 어디 가는 거야? 호텔이요 우리? 지금? 아 그래? 네. 어쩐지 여기 바다가 있을 리가 없는데. 바다를 보진 못했지만 저는 내일 바다를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바라는 뱀지분들이기 때문이죠. 어땠어요 밤 산책? 좋았어요. 소화됐어요. 네, 저 내일 붓기가 싹 빠질 것 같네요. 방 가서 라면 먹어야지. 아 그래도 나름 재미있었어요. 밥도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소화가 잘 돼서 내일 공연은 아주 붓기 없이 잘 끝마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잔 시켰어요. 두 잔 다 제가 다 먹을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다. 잘때 산다니까요. 어제도 팩을 한 세 개라는 걸. 무슨 팩이냐 너? 시트리 팩. 나 시트 팩. 맞아. 그 다음에 또 마사지를 해요. 그리고 리프팅 팩을 붙여. 맞아요. 또 마사지를 해요. 또 불을 안 끄고 그냥 머리 트리트먼트 해야 돼. 굳이 화장실 가서 혼자 하면 될 거예요. 저는 제가 해야 할 본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난 해야 할 본분이 자는 거였어요. 그치?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끝까지 해줘서 뭐 멤버를 너무 고맙고 저희 보러 와주신 분들 항상 사랑하고 저희가 또 올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 오늘 뮤직비디오 한 마디 다 하고 나한테 넘기네. 다음 무대까지 댐스들이 기다려주세요. 또 뮤비 많이 응원하고 사랑해주세요. 네.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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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4년 만에 라티토가 끝났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네. 행복한 나날들을 네. 보냈습니다. 지우! 파이팅! 에이스! 파이팅! 브이비! 파이팅! 엠즈! 파이팅! 하나 둘 셋! 무대 때는 너무 재밌는데 뭔가 준비하고 올 때까지는 정말 힘들죠. 힘들잖아. 와, 근데 내가 이럴 정도 연습을 하고 그랬지라는 그런
뭔가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공연을 해보고 싶네요. 기다려주세요. 비비 화이팅! 현주 화이팅! 라스트 공연 다 끝나고 이제 오늘 한국으로 갑니다. 브라질. 아, 거의 한 2주간의 대장정이었는데 어떻게 안 다치고 다 끝났어요 저희가? 다치지 않았어요. 어? 아니 형은 괜찮아요. 크고 작은 상처 다 있습니다. 저도 손가락 지금 이렇게 찢어졌어요. 괜찮아요. 왜요? 형이 죽어요. 네. 어, 맞아,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축구 팬분들도 비 오고 나서 한참 추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추운 게 아니라 그냥 선선한데. 근데 막 제대로 한번 다 같이 우리 수고했다고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우리 뱀질도 고생했어요. 됐습니다. 와우. 와. 오. 야, 약간 그거다. 아, 아닌데? 지금 아닌데? 잘 먹었습니다. 나이스. 혹시 저랑 감자 게임 할 사람 있나요? 저요. 아. 저. 아니 뭐. 나 뺏긴 거 같은데.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네. Let's go. 아 이분이 이런 데로 내려. 한 명씩. 아. 진짜 포즈째 포즈째. 얘는 여러분 뭐예요? 뭐. 왜 형? 네 여러분. 지금 브라질 땅골로에서 아침 스테이크 식사를 마쳤습니다. 브이비 라켓도 끝났고 본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자 힘들어도 힘들지 말고 힘들어도 힘들지 말고 즐겁고 재밌게 하나 둘 셋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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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